환하게 불을 밝힌 시장 뒤편으로 부지런한 어머니들의 삶이 시작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김영자 어머니의 하루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추위. 장사를 하려면 완전 무장이 필수죠. 이런 건 좀 찍지 마라. 이런 건 말아 찍는 거. 그 비닐봉지 뭐예요? 비닐봉지에 장아 물이 들어서 씻는다 이거. 목도리도. 이래야 안전 문장이 되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아, 여기에서요? 응. 갈 때 또 벗어놓고 가고. 내가 장사하는 데는 옷 갈아입을 때가 없고 이 물건 주는 집에는 여기 앉아 옷을 갈아입는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머니는 시장에 나오면 설레고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어디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여기. 나 앉은 자리가 가게다. 눈 깜짝할 사이 길 위에 어머니의 가게가 차려지고 바람 피할 곳 없는 노점에서 어머니의 첫 일과가 시작되죠. 불 붙이는 게 첫 일이다. 불로 붙여야 이 아침에 앉아있지. 집어서. 장작불이 지펴지면 사람이 모이고 시장에서는 온기를 나누어 가집니다. 부치가 가서 바닥에 담아놓고 아정네 앉으시려고. 할머니하고 친해. 동갑이고. 같은 갑이고. 아, 동갑이세요? 네. 우리 같이 건강하고 일하기 그래 됐는가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나이가 80이다. 찬바람 시려도 사람의 온기가 등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가 있어. 잘 부셔 갑니다. 새우하고 호합하고 그리 판다. 얼마 동안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어머니? 40년? 40년을 한결같이 어머니는 이 자리를 지켜오셨죠. 어프가 그를 그 설탕을 더 그게 아, 그게 뭐예요, 어머니? 팥죽. 한글 잘 실려요. 팥죽, 팥죽. 네. 무기란다. 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도 이 한 그릇이면 잠시 물러가곤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화답할 차례. 예. 서호시장에 산 증인인 어머니, 소개하고픈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이? 고양이가 있네, 어머니. 어, 고양이. 얘는 착한 고양이. 왜 착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찜만 키우실게, 착한 고양이. 아, 응. 물고기도 안 먹어요? 아, 물고기 안 먹는다. 내 앞에 딱 간다 봐라. 근데 보통 고양이가 어머니 물고기 이렇게 생선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먹는다. 착가스. 이거 잘하네. 조금씩 동이 타오르고 시장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로 둘러싸인 통영은 한산도, 육지도, 매물도 등을 오가는 배들이 닿는 섬들의 길목. 싱싱한 활어와 해산물이 서호시장에 모여드는 것이죠.
담벼락 따라 이어진 어머니들의 인생이 촘촘히 박혀있는 장터입니다. 어머니 발을 넣어놓으셨네요? 예? 발을 넣어놓으셨어요? 아무래도 발이 시렸어요. 아... 길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의 겨울나기 방법이죠. 쉼 없이 홍합과 새우를 까는 영자 어머니는 손이 말썽입니다. 안 된다 이거. 손실 있어. 추워서 돈 벌이 갖고 손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면회도 가고. 8시가 조금 넘자 시장에는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마수거리를 시작하는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깐 새우도 첫 손님을 만났네요. 아, 어머니, 계시하신 거예요? 응, 진짜 맛이 안다. 지금도 어머니 물건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고마운 손님이 있는 곳. 지난 세월이 꽃만 같습니다. 힘들 때도 고마운 마음만 사는 대로 안 살아. 고마워. 아, 이런 시장이 없었지뭐 나가 막 살도 못 했을까. 아들하고 못 먹고 살것 돼서 이 장사로 시작했다. 그래 한게 요리 됐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 안 들어. 돌아보면 눈물 마를 날 없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어머니를 살게 한 곳이 바로 시장. 이곳이 어머니 자리였던 것이죠. 고향아, 새로 봐라! 오전 9시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시간.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자 허기가 몰려오고 그제야 시장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것도 나눠 먹는 게 시장 인심이죠. 영자 어머니도 식사 시간이 돌아왔죠. 동지화도 같은 장갑을 벗고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 여기가 식사하시는데요, 어머니? 시래기 된장국과 김치가 전부인 단출한 식사. 팔다 남은 생선도 가끔 상 위에 오르죠. 이 전부 할매 쌀, 할매가 쌀로 팔고, 네. 반찬은 우리가 대고, 예, 밥 좀 줄까? 어머니 드세요, 드세요. 먹어라. 자, 간. 한번 가볼까? 아니, 선생님도 할매. 한 개 좀 사올게. 할매는 설탕 사야 되겠다. 설탕물로, 설탕물로. 이게 커피가 아니고, 바로. 설탕물이라. 저렇게다가 설탕 사올게. 할매 설탕 사온다. 식후에 커피 한 잔은 영자 어머니의 유일한 사치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아침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 발걸음도 뜸해질 무렵이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미기, 미기. 아... 물메기. 좀 들어가. 요 언덕국에 앉아. 요 새우게 좀 앉을게요. 아... 키가 좀 크면 좋겠다. 살랑 들어가. 저 새우게다 앉을게요. 여기요? 어머. 아이고, 아이고. 머리 발자 들어가네. 하나, 둘, 셋. 올라가. 자, 자. 더 꺾고 가세요. 옳지, 옳지. 됐어. 됐어.
어이구 고마워요. 됐어 됐어. 아이 땡큐. 이러나 너무 막 한 일주일 되면 싹 말라버려. 바람이 다 동네가 된게. 아 고마워요. 네. 고마움에 대한 표시일까요? 팔던 전어 몇 마리를 장작불에 구우시는데요. 가지비가 그렇게 비싸네요, 올해는. 올해는 어쩔 수 없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굴면 굴러봐야 그래, 야, 진짜. 어머니 모습을 화면에 담느라 불을 놓쳤다고 야단 맞고 말았습니다. 또 주시려고요. 자, 이래도 할미 손이 고무장갑이라도 맛있다. 너가 서울서 먹나고 보다는 이거 와서 먹어. 얘는 발이 즉석. 얘는 막 우리가 막 가장한 것도 아니고 발이 즉석이니까 진짜 맛있다. 찌개 준다, 참하지. 고기 구워준 거 찌개 준다. 하나 한 번 더 해야 돼. 오가는 인심 속에 추위는 잠시 누그러집니다. 추운데 고만 아침에 늦게까지 하다 보면 막 우찜하고. 나 얼마나 하다 몸만 안 아파. 나오면 좋다. 집에 누워 쉬고. 네. 까고. 집에 누워 쉬고 까고 여기서 나서 흔적거리 뭐. 공룡 달려와. 가기 좋아. 돈도 버리고. 묶어도 묶고. 그럼. 추운 겨울날 이런 길 위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서로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삶의 의지를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시장에 나온 지 7시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개선 씨가! 청소하고 네. 집에 갈라고. 아. 아이고 아이고 나가 김영자 씨보다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예, 빨리 하이소. 김영자 씨, 생각을 하이소. 예. 김영자 다 되십니다. 이제. 어머님. 어이. 일하실 때 이런 소리 되시네요? 일할 때? 네. 그래 하면 네. 일이 빨리 된다 이거. 아 그래요? 아. 이러면 일이 잘 되거든. 아, 수스 아니면요? 엄마 언제 이년이 되면 만나겠지 뭐. 소영이 자주 오고. 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영자 어머니는 오늘의 장사 성적표를 확인해 봅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아, 많이 벌었다. 얼마 버셨어요? 3만 원. 3만 원? 이제 간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차갑고 시린 내일 새벽. 어머니는 또 이곳에 둥지를 지으실 겁니다.